안녕하세요. KT 정글러 표식 홍창현입니다. 프로업에 진출을 하려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경기였는데 이겨서 너무 좋고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해서 플레이오프 확정을 꼭 내고 싶습니다. 그냥 되게 무난하게 잘 했던 것 같아요. 실수 없이. 일단 세리머니는 딱히 할 생각 없었는데 승민이가 끝나고 이렇게 하길래 그냥 뭐 간단한 거라도 했고, 그리고 이제 젠지전 승리가 아무래도 저희가 전에 광동 브리온한테 져가지고 승리가 간절했는데 다행히 이겨가지고 이렇게 지금 좀 마음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이제 뭔가 판단 같은 거에서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저희가 평소에는 좀 싸웠는데 연승했을 때는 그냥 그런 부분 다 지우고 어차피 끝까지 가도 저희가 다 이긴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중심 잘 잡아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뭔가 오늘 좀 수합을 많이 해가지고 첫 판은 녹턴이 좀 많이 이득을 보고 시작했었는데 다행히 저희 팀이 라인전을 잘 해가지고 제가 그냥 제턴 기다리면서 그냥 저 있을 때 확실하게 하면서 하자라고 콜 나왔는데 그게 잘 돼서 대처를 좀잘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끝나고까지 몰랐는데 제가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킬을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. 뭔가 항상 그랬듯이 저희는 저희 할 것만 잘하면은 누구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 할 것만 앞으로도 계속 잘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적정글 위치 체크해주고 나 바텀 가니까 탑 조심, 나탑 가니까 바텀 조심해라, 죽지 마라, 뭐 그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그냥 저희 에이전트님이 같이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뭔가 저는 경기 집중하느라고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팬분들이 되게 잘 먹었다고 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그냥 추진해준 저희 그 섀도우 그 에이전트님한테 그냥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이런 제안을 해줬다는 게. 남은 경기 이제 DK인데, DK가 이제 저희가 잡았을 때 플레이오프 확정이라고 들었어요. 그래서, DK전 잘 준비하는 게 플레이오프 때도 좀 좋을 것 같고, 잘 준비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경기 잘 마무리해서 플레이오프까지 꼭 갔으면 좋겠고, 뭔가 2022가 생각나는 지금이지만 그래도 잘 준비해서 이번에도 꼭 새로운 역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뭔가 기대보다는 성적도 안 나왔고 뭔가 플레이오프도 간당간당한 게좀 그때 생각이 그때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생각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습니다.